먼저 2003년 최연소자 김시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조국혁신당에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별로 돈이 없어서 큰 금액은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무조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권자들이 그들을 보고 또 저희 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연장자시죠. 강성만님. 울산바람. 조국혁신당으로 향하는 동남풍을 네, 실현해 주십시오. 울산이 아니고 포항에서 왔는데요. 첫 차로 왔어요. 어제 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조국 교수님은 병산리에서도 본 적이 있고, 죽은 듯이 있다가 이번에 열심히 나왔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좀 성의를 표시한 겁니다. 예. 저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셨죠. 오승민님께서 대표님과 저희 조국혁신당을 향해 편지를 써오셨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혹시 발언 기회가 없으면 직접 드리고 발언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께 오늘 행사에 참여희망 지원을 하고 참석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서초동과 국회 앞으로 조국수호 집회에 나갔던 수백만의 시민 중 한 명, 또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확인 가능한 조국혁신당의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 또 파란불꽃 펀드에 참여하신 7,078명 중 한 명. 그야말로 원 오브 데밀 뿐인데 살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또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일련의 행태들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대표님 덕분에 검찰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성과 올곧음을 제대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님과 가족분들께서 지난 5년 어떤 시간을 지나오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 시간들을 버텨내시고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서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강하고도 명징한 메시지와 함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주시는 덕분에 요즘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특히 최근 발언 중 너희들 쫄았제 너희들 내가 끝을 본다 내 말씀에 너무 통쾌함과 동시에 이분 진짜 끝을 볼 것 같다. 제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분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경제가 후퇴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전철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기재부개혁, 교육개혁 등 정책의 선명성과 구체성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더불어 대표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의 법집행을 통한 정당한 응징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쇠빙선에 기름 한 방울 보태는 역할 하면서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조국 혁신당 당원 원오브댐 올림.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순서가 꽃다발과 단백질 증정식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오브 댐이지만 그 뜻이 모이면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조국 대표님 편지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 하셨으니 예, 예, 예. 지금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꽃다발과 함께 단백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배지 어디다 달아야 될지 여기 달면 될까요? 이게 어상하니까 예, 이렇게 한번 사진 네, 앞을 봐주시면 네, 좀 갖다 요리 보시면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임영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할까요? 기쁨이죠. 여기세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니까요. 네. 근데 카메라거든요. 저기 저기도 보고. 카메라 사이에 저분 저분을 보신답니다.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대표께서. 네. 네 다음요. 김시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확실한 가치 투자에 좋은 손해가 된 김치윤님 2003년생입니다. 살짝 내릴게요. 앞을 봐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강성만님 울산 아니고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조금, 조금 이렇게 오른, 왼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네 고맙습니다. 남양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아, 더 앞으로 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다 달까요? 네. 상속자분들께서 서로 다 초면이신데 오늘 자리에 착석하시자마자 오래전부터 네, 알고 계셨던 분들처럼 서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안 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격이 됐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오시죠, 조금 오시죠. 네. 까치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까치발은 네, 한 2년 전에 시그니처예요. 네, 조국 대표님의 매너 다리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네, 맞습니다. 오승민님 앞으로 세계. 아,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하셨는데. 네, 다음이요. 백은실님. 극단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남편과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남편분, 남편께서도 자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같이 오시죠. 네. 배지는 누구한테 달아드려야 돼? 누군다? 한 분은 아까 근데 민주당 의원이 계셨는데 네. 아닌 분 아니었습니다. 안 될 편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물결은 네. 결국 한 나라에서 만난다. 네, 지금 좀 보여주고 네. 계신 내외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이죠. 딱 50억을 채울 때 펀딩 참여해 주신 김기용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깥에 할까요? 어디가 그래? 여기 살짝 여기 끝.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나중에 열심히 따로 옮기시더라도. 이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파이팅!